베스트9을 다시 구축한 LG가 완승 거두면서 3위를 드디어 확정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. 홈런 4방 포함 안타 16개 때려내면서 14-5 완승 거두고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결정 지었습니다. 자신의 손으로요. 박동원 선수 멀티 홈런 쳤고요. 김현수 선수 3런 홈런. 이게 6월 23일 KT전 이후에 무려 3달 만에 홈런이라고 합니다. 이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동안 이 김현수 선수 홈런이 좀 안 나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덧 시간을 또 거슬러 보니까 3달이래요. 이렇게 오래 걸렸나? 그러니까요. 용인도 모르셨죠? 이건 진짜 3주도 길게 느껴지는데. 그러니까. 와, 3달 만에 쳤다고? 김현수가 올해 되게 고생하는 시즌이네요. 그러게요. 네. 그러게요. 뭐 역시 뭐 주장으로서 베테랑으로서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 성적이 좀 이제 예년만치 못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홍창기 선수도 2안타 1볼넷 3출루 해줬고요. 박혜민 선수도 멀티히트 때려내면서 타격 슬럼프에 탈출을 해줬습니다. 선발 전원 안타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어제 LG의 타선 힘이었는데 임찬규 선수 이야기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. 5이닝 동안 1피 홈런 3진 5개 잡아내면서 3실점 데뷔 첫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채울 수 있게 됐는데 올 시즌 참 토종 에이스로서의 역할 잘해줬습니다. 5이닝 3실점 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 승수를 채웠다라는 것에서 시즌을 완주했다라는 것에서 이것도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LG 에이스는 임창규죠. 네. 물론 손주영 선수가 너무나도 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가을 야구를 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내 카드는 임창규입니다. 예, 임창규. 최원태 선수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기복이 좀 예, 있고 임창규 선수의 호투는 임창규의 호투는 노련한 경기 운영? 나는 이제 그 노련한 경기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만 보면 정말 임창규 선수만큼 적극적으로 타자와 승부를 즐기는 투수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아주 진짜 네. 그거는 임창규 선수가 좋은 제구와 커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창규가 그런 피칭이 된다. 그러니까 완성도에 있어서 임창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정도로 물론 이제 난타를 당하고 무너지는 경기가 선발 투수들 종종 있죠. 당연히 그런 경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경기 매경기가 한 30경기 정도를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임창규만큼 LG에서 안정감 있게 시즌을 던져주는 선발투수가 과연 있나? 그렇죠. 네, 저는 임창규 선수 정말로 높게 평가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임창규 선수 진짜 똑똑한 투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은데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승리를 또 추가해 줬습니다. LG가 이날 승리로 시즌 전적 74승 65패 2무로 준 플레이오프 확정을 또 지었습니다. 지금 22일 두산전 승리로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신민재 선수, 문성주 선수도 라인업에 또 포함이 되면서 완전체가 또 이루어졌죠. 준 플레이오프 직행까지도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뭐 LG 트윈스 물론 이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이라고 한다면 와 LG 트윈스 예전에 또 이제 암흑기 때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뭐 2008년부터 뭐 십몇 년까지 뭐 이때까지 그 암흑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6년 연속 가을 야구에도 만족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최근에 이 좋았었던 흐름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또 3위가 됐습니다. 근데 어떤 부분이 조금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? 그럼 뭐 야구를 뭐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3위를 한 거지. 근데 뭐 이제 지금 한 얘기는 그냥 가볍게 던진 얘기고. 경쟁하는 팀들이 훨씬 잘했잖아요. 기아라든지 그리고 삼성이라든지. 올해 특히 보면은 올해 프로야구가 그 프로야구의 흥행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뭐, 치열한 순위 싸움 그렇죠? 아닐까요? 네. 맞아요. 우리 보면은 거의 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5강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기간이 약 한 패런트레이스 한 50경기, 60경기 했을 때 이미 1등하고의 격차가 막 18경기씩 막 나고 네. 그리고 승률이 뭐 3할 때에서 막 맴돌고 너무가 재미가 없었죠. 이렇게 되면 근데 올해는 보면은 하위권에 생각했던 팀들이 시즌 중반 그리고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까지 계속 경쟁했잖아요. 그랬죠. 네. 전부 다. 그게 가장 이제 컸던 것 같고 지난 시대 특히나 이제 특정 팀한테 정말로 많은 패를 했던 팀들이 어느 정도의 승수를 챙기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승률들이 많이 올라갔죠.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LG가 1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결국에는 뭐 물론 LG도 정말 이
좋은 전력을 계속 또 유지하고 또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또 더 잘한 팀들도 있었고 또 치열한 순위 싸움 속에서 전력 평준화가 또 이루어졌죠. 그쵸? 야구 에디터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팀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제 경기는 또 1, 2회에 승부가 갈리고 말았죠. 초전 박살이었습니다. 1회 2득점 그리고 2회 4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요때 또 이제 김동현 기자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. 야, 오늘 동방골 성능 확실하네요. 이게 이때였단 말이죠. 근데 1회 초 1사 만루에서 이 박성환 선수의 송구 실책으로 신민재 오스틴 선수 나란히 또 득점을 했고 2회 초에는 박동원의 솔로 홈런 오스틴 적시타 오주환 선수의 또 2타점 적시타 터지면서 6대 0 사실상 여기에서 또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SG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경기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. 이날 경기 또 잡았더라면 KT와 또 계속 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경기 차로 또 벌어지게 됐고 네. 네. 경기하는 팀이 이기고 지고 하면 이제 한 경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지금 뭐 경기 수가 SSG는 4경기 남았고 KT는 2경기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는 팀은 저는 오히려 SSG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, 5강 한 자리는 이제 결국은 SSG가 승산한다. 죄송합니다. 저 KT 하겠습니다. 저는 시즌 종료 두산 KT 할 것 같다라 가지고. 네. 어차피 하나 롯데는 이제 떨어졌고. 네네. 네. 저도 KT예요. KT. KT. 네, 경기 수가 두 경기가 부족하지만 한 경기 앞서고 있는 승차가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. 아, 유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KT 팬 여러분들께서는 안 좋아하실 야, 그리고 것 같은데. 김동영은 저 티셔츠 하나 선물해 줘라. 아, 그럴까요? 창규 하나 선물해 줘라. 저렇게 틀리는데. 막아줘야 되겠는데. 장은상하고. 네. 아, 장은상이라면 입고 다니세요. 입고 다니시는. 입고 다녀야지. 걔는 반대로 가니까. 그러게.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SSG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최근에 6연승을 달렸잖아요. 6연승 달리면서 이제 막판에 또 희망을 또 키웠다가 지금 2연패로 또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책 실점하는 과정에서 또 실책이 나왔다라는 게 좀 약간 선수들이 이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잖아요. 여기에서 조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의 100% 또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또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경기 매경기가 진짜 실수 맞아요. 실책 이걸 네. 하면 안 된다는 아마 그 압박감이 엄청 날 겁니다. 그렇겠죠. 네. 네. 근데 거기다가 또 오늘 보니까 SSG는 박종훈 선수 선발이고 NC는 또 하트 선수 선발인데 저희가 바로 또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까지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NC 선발 하트 선수는 13승 2패 2.44고요. 박종훈 선수는 1승 4패 7.11. 와 이건 매치업으로만 봤을 때는 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위원님. 요거는 거꾸로 찍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. 네. 그죠? 하트입니다. 하트. 당연히 마트죠. 네. 그렇죠. 박종훈 선수가 사실 올해 되게 좀 어려워요. 네, 어려움이 좀 많고. 근데 뭐 경기는 해봐야지 뭐 알겠지만 지금 선발 매치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연히 지금 하트 선수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생각이고. 그렇죠. 네. 요거는 어떻게 또 다르게 좀 좀 희망을 좀 찾는다면 SSG 쪽에서 좀 희망을 찾는다면 공격력이죠. 뭐 공격력. 타선. 네, 공격력이죠. 그러니까 마운드 싸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고 네. 하트 선수를 상대. 근데 지금 하트 선수가 거의 뭐 투수 MVP급 활약을 하고 그럼요. 있는 선수한테 많은 대량 득점을 올리긴 좀 어려울 텐데. 과연 이제 SSG가 오늘 이제 경기를 어떻게 전술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, 네. 가지고 갈 것이냐. 이게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웃는 자는 NC가 되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아 요거는 사실 뭐 하트 선수 찍는다고 해가지고 아 NC 팬 여러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아 왜 찍으셨나 이런 얘기도 할 것도 좀 없는 게 하트 대 박종훈 선수 매치업인데 이게 하트가 무너지면서 SSG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?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은 전자상 몰빵해야죠. SSG 전자상 몰빵해야죠. 아, 요거는 틀리더라도 저희 탓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일단 좀 기우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NC의 승리를 한번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SSG는 가을야구에서 한 발자국 좀 멀어지게 되는 걸 텐데 과연 이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